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아, 그 사람 고생고생하여 좀 돈 벌어 새 집 짓고 살라 하더니만 그만 죽었네. 참 헐벅한 사람 같다. 또 하는 말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부모가 애써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벌어놓으면 자식들이 흥청망청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동안에는 식사 대접을 받고 엄청난 환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세상을 뜨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들어서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계령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왕성하여 애굽 땅에서 430만 만에 300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임금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족을 멸해야 되겠다, 씨를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여아들은 살려주고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는 특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기를 낳으면 애굽의 관원들이 와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사항들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임금이 그들을 가혹하게 노동을 시키고 씨를 멸하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강한 손과 편팔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이 광야 40년 길을 방황하다가 1세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고 꿈과 희망을 가졌으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으나 몸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그들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길은 엄청나게 험한 길이었습니다. 불볕더위가 낮에는 쬐고 밤에는 너무나 추웠습니다. 천막 생활에 이부자리도 허술하고 의복도 허술했습니다. 광야에는 불뱀도 많고 전갈도 많았습니다.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겸비하게 낮추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순종하냐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내 광야에서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신들을 섬기고 사신에 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소멸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은 다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넘쳐 흘렀는데 결국에는 그들 자신 스스로가 잘못해서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 탄식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우상과 사신을 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오직 하나님을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그 후손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으나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그 세대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복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어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믿고 순종만 하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해도 우리가 깜짝 놀란 선물을 받으면 과연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피라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연필 한 자루씩 선물하면 웃으면서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피라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준다고 하면 안 믿을 것입니다.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속여도 보통 속이지 않는다.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한 채를 준다고 해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파트 한 채가 아닌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섯 가지의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행위의 조건이 붙지 않은 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생을 지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는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값없이 주시겠다. 심상하게 들립니다. 가슴에 찡 다가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아무 조건 없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지 못한 나를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하시고 영광을 주시겠다. 심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따라 살았는데 우리에게 느닷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냐?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말이 행동이 거룩하지 못한 세속된 인간에게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거룩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정말일까? 그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조건 없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건강과 치료를 허락해 주시겠다.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엔 누구든지 오면은 아담으로부터 상속받은 저주를 제하여 주겠다. 우리의 생활에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여 주겠다. 내 가시밭 인생길을 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조건 없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다. 믿음으로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겠다. 가시밭길에서 나와서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겠다. 이야, 그거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 그럴 수 있을까?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사 성천에서 하늘에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이 있을 곳을 주시겠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기가 차서 도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모두 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이런 공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의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서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도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주시고 치료와 건강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도 주시고 부활 영생 하늘에 영혼이 있을 곳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사람이 된다. 정신이 멍멍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셔서 이제는 택한 사람으로 특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왕같은 재상으로 삼아서 왕으로서의 마귀와 흑암의 권세를 다 짓밟고 내어 쫓고 재상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사 하나님 가까이 와서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어서 하나님 품 안에 살게 만들어주시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히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인물이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교육을 많이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나고 부림받아야 마땅한 인생들 죄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은혜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다 죽은 것처럼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오중보험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고 복 속에 살아야 되겠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1세대는 다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흘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온 수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인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천당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시밭 은극기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헐벗고 굶주리며 낙심하고 탄식하며 살다가 겨우 턱걸이로 천당행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까? 우리는 복도 받고 또 누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복을 어떻게 누릴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복을 받았으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감각을 의지하고 인간 느낌대로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복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은 여전히 서산하고 어렵습니다. 비바람이 칩니다. 내가 감각으로 느낄 때 괴로움이 꽉 들어차고 도저히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이 밤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로 걸어오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유령이라고 해서 고함을 치고 놀라서 벌벌 떨었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으로 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캄캄한 파도 이런 밤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밤바다는 여전히 소용돌이 치고 파도 치고 물고래는 쳤습니다. 요란한 파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파도 위를 밟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감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사용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만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자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믿음을 놓치자 말자 그는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다가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람이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감각이 느낌이 변해서 빠져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또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바다, 똑같은 파도, 똑같은 바람소리 물보라가 쳤는데 전에는 믿음을 활용하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갔으나 믿음 줄을 놓아버리니까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고함을 치니 예수님께서 붙잡아 베드로를 일으키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도록 기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각이 변화되도록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느낌이 내가 잘 될 것이라고 느낄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오중복음 3중 축복 4중 지위는 믿음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아유,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는 다 믿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주님 믿으라면 그건 헛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구주로 모실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험난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질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밟고 지나가며 오중보험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믿으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고 감각을 의지하고 느낌으로 반발해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삶의 길인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인간 중심으로 내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세상을 의지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농사짓고 인간으로 수고해서 떡을 구해서 먹고 살았으나 광야에 들어와서는 농사지을 밭도 논도 없고 곡식 종자를 뿌릴 만한 종자도 없고 기후와 환경이 농사지을 처지도 못되고 밤낮 천막 생활에 옮겨가는데 어디에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제 생활이 달라져야 됐습니다. 옛날에 세상적으로 살던 생활 방식에서 떠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도 먹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니 물도 마시고 메추라기도 먹고 병도 고침받고 의복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세속과 마귀를 쫓아 사는 옛사람을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몸은 적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마음은 늘 애굽의 옛생활에 연연하여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바라보고 애굽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세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 틀립니다. 세상은 세상과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 세상과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늘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장벽도 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차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죄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물고기 잡으러 들어가서 그물을 던질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어요. 깊은데 그물을 던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그러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뭡니까? 죄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두운 데 있을 때는 내 옷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몰라요. 옷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어도 알지 못하지만 햇빛이 비쳐서 들어오면 얼마나 옷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되면 부끄러워서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날드 휘트니가 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는 책에 보면 죄에 대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725년 당시 23세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교회의 목사였던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즘 나는 과거 내가 회심하기 전의 그 어느 때보다 내 자신의 사악함과 마음의 악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사악함을 볼 때 그것은 마치 지옥보다 더 깊은 나락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책의 저자인 휘트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더욱더 예민해진다는 것은 성장의 표시로 우리가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영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올 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이 가까이 오면 얼마나 죄가 많고 사악한 것을 느끼게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전에는 너나 나나 똑같이 뭐 내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오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추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은혜가 오면 올수록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금방지고 당당하게 행동했지만은 은혜를 받을수록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성경학자 토마스 버나드는 죄의식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정비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죄에 대해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나오지 못해 결국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도록 지어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릇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릇은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릇에 밥을 담아놓을 수도 있고 배설물을 담아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성령이 거하실 수도 있고 귀신이 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릇은 존재할 목적이 없습니다. 담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성전도 그 속에 섬기는 신이 와 있는 것이 성전이지 그냥 그대로 자체적 성전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릇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담겨있든지 마귀가 담겨있든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하여 있든지 귀신이 임하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에덴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버리고 남았을 때는 마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었으나 나올 때는 마귀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성전이었으나 나왔을 때는 마귀의 그하는 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남아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그대로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절대로 비빔밥 신앙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신이면 사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의미명하신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과 사신은 하나님이 절대로 미워하십니다. 우상과 사신을 하나님이 절대로 보관줍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전도하면서 크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우상과 사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심히 우상과 사신이 600만 개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우상과 사신 천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사신에 몸서리 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상과 사신이 일본만치 많지는 않습니다. 우상과 사신의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몸은 남았어도 마음은 역시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갖고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에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은 질투가 심하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에 절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상과 사신을 깡그리 버려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옛날에 중앙대학교를 창설한 이명신 여사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기 위해서 문답 훈련을 시키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그거들랑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알겠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노회에서 나와서 세례 문답을 하는데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목사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모르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내 죄를 깨는 목사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할머니 예수님을 진실이 잘 믿어야 영생복락을 얻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마 이제 다 늙었으니까 죽어도 괜찮고 우리 딸이나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섬겨야지 여러분 자기를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받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겠다. 이것은 철을 안 든 어린아이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속에서 복이 나오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오면 그건 잘못된 동기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철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건강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동기로 나왔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를 우상으로 삼았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조차도 내 소원과 욕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중심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지나가버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자화상, 새로운 지위를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화된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있는 가시 있는 굴에 가서 가시에게 물었습니다. 너 장미꽃 능쿨이 되고 싶느냐?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들에 있는 가시 능쿨이에요. 장미꽃은 꿈꿀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장미꽃 능쿨로 만들어주마. 그래서 그 가시 능쿨을 캤습니다. 캐서 그 사람의 정원에 갖다 심어놓고 난 다음 가위를 놓아가지고 살짝 잘라서 장미꽃을 줄기를 접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가시는 굴이 생각해를 나를 잘라서 장미꽃 줄기를 내게 접붙여 놓았다고 내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데 봄이 오니까 물기가 자기를 통해서 장미꽃 능굴에 올라가니까 아름다운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래서 가시 등굴이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장미꽃을 피우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주인이 왔습니다. 너는 이제 가시 등굴이 아니다. 너에게 접붙인 분은 장미꽃이다. 너는 가시 등굴이었지만 너를 살뚝 잘라내고 너에게 장미꽃 줄기를 접붙였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피는 것은 장미꽃이 핀다. 너는 달라졌다. 너는 이제 장미꽃 줄기가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시 등굴입니다. 가시 등굴 같은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접붙임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게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가시 등굴 옛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접붙여서 주님으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나무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나무가 되고 치료받은 건강한 나무가 되고 축복받은 나무가 되고 영생복락 천국을 얻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들어와서 접붙임을 받아 새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의의 열매요 거룩한 열매요 치료와 건강의 열매요 축복과 풍요의 열매요 영생복락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늘 가시는 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미꽃 능굴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접붙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그리스도가 접붙임을 받아 예수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와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며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으며 축복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며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신분을 알게 되면 그 신분을 강하게 붙잡고 강하게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일치하지는 옛사람이 오면은 내가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옛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새사람이 되었으니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너희 옛사람은 물러가라. 너희 죄는 물러가라. 세상은 물러가라. 질병은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지옥은 물러가라. 옛사람이 다가오면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죠. 내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사람이 되었으니 예수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예수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옛사람처럼 3대 재앙을 받아 영도 죄로 죽고 생활은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육체는 병들고 죽어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죄악의 사람, 죽음의 사람, 저주의 사람, 질병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로움을 받은 영혼이 잘된 사람, 축복을 받아 범사에 잘된 사람, 치료받아 강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왕이요 제사장이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었으니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믿고 정체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까? 여러분 자다 깨어서도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은 어떤 사람이고 내 자화상은 어떻고 나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은 평생에 여러분이 알고 거기에 굳세게 서서 동요하지 말고 결코 마귀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랑에 심겨진 가시나무처럼 자꾸 나는 도랑에 심어진 가시나무입니다. 도랑에 심어진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시나무는 이미 정원에 옮겨서 장미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도랑에 있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장미꽃 정원에 심어진 장미꽃이요. 장미꽃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꽃폈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주었으니 그런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깨달아 알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믿음을 확고히 서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킨 창업주 로젠버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1912년 보스턴의 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비록 내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벌어 꼬박꼬박 십일조를 드리고 철저히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10대에 이미 사업가로서의 자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공장이나 건설 노동 자에게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아서 제법 돈을 모은 후에 30세에는 점심을 배달하는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후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회사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소년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버그입니다. 현재 던킨 도너츠는 미국에만 해도 1700개의 지점이 있고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데다가 그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제가 성공한 것은 제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삶을 목표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믿고 섬기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적과 꿀이라는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지식이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우리를 성공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거지만은 그를 성공시킨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학벌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순종시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모두 다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으면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이 등킨 도넛을 창설한 이분은 믿고 순종함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건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적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늘나라 아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 가 살면 일본 말을 해야 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영어를 해야 돼요. 그 나라의 말을 써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죠. 일본에 가서 내내 한국말하고는 못 살아요. 미국에 가서 늘 한국말하고 못 살아요. 그 나라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다가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 깃발을 안 흘렀으니까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따라 삽니다. 세상 말을 하면 세상 따라 살고 하늘나라 말을 하면 하늘나라 말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은 말로서 매고 푸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는 것은 하늘나라 지식과 하늘나라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식으로 말을 해야지 세상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라. 잠언 6장 1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공학으로 유명한 나폴레온 힐은 마음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대로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마크 빅터 한센과 잭 캔필드는 책을 내면서 150만 부 이상 팔릴 것이라고 입술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은 1년 만에 미국에서만도 150만 부가 팔렸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의 이안 그룹 회장 W. 클레멘트 스톤은 매일 아침 직원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말을 하게 했습니다. 난 오늘 기분 좋다. 난 오늘 건강하다. 난 오늘 너무 멋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오늘 기분 좋다. 나는 오늘 건강하다. 나는 오늘 너무 멋있다. 교회도 아닌 평범한 회사의 회장이 매일 직원들을 데려다 놓고 이 말을 입으로 시인하게 했었습니다. 그는 이 세 문장의 말로 수십만 명의 사원들을 훈련시켜 대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게 했고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신이 실수할 때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웨인 다이어 박사 역시 책을 출판하기 오래전부터 동료 교수들에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현재 그는 명실공히 5,800만 부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인디아나주의 노틀담 팀의 명감독 루 홀츠는 자기의 선수들을 보고 항상 우리 챔피언이라고 부른 결과에 최하위 팀을 2년 만에 우승팀으로 이끌려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위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근처에는 지형이 높고 아주 험한 고갯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길이 험해 보이든지 이곳을 지나가는 차들은 그 지형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고 돌아서기가 일쑤였습니다. 이 고갯길은 도시를 잇는 요충지였지만 사람들이 왕래를 끓이는 탓에 나중에는 폐쇄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고갯길 입구에 Yes, you can,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고갯길을 지나야 할 운전사들이 이 입구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그 팻말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는 그 팻말을 읽습니다. 운전대를 잡고서 이 고갯길을 갈까 말까 너무나 무서운 낭떠러지를 계속 지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벌벌 뜨는데 그 팻말을 읽습니다. Yes, I can.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몇 번만 그것을 읽으면은 그만 운전기사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그 차를 이끌어서 그 고갯길을 사고 없이 지나가는데 평탄한 길에서 수없이 사고가 나지만 그때 이후로 그 고갯길에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차를 모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Yes, I can. 물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은 고갯길을 평탄하게 건너가서 사고 없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새 말을 하고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일생을 광야에서 살다 죽은 자들이 있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목장에서 생활하는 자도 있고 반대로 믿고 구원은 받았어도 일평생 광야 생활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주셔도 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오중복음, 삼중축복, 사중지위를 주셨어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당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